대처를 합니다. 라이벌 대기업으로 MC를 맡은 김희원 손영훈입니다. 황성민 캐스트 박대형 전 캐스트입니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왔냐 그거 좀 티랑 비교하면은 앞자리 다른데. 근데 어차피 결국엔 뭐예요? 티스프레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어차피 자바디스 타는 거예요. 나도 못다니까요. 지금의 에버랜드의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족 100명 잡아서 물어보잖아요. 90명이 아마 아마존이랄 거예요. 회사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요. 아마존 발언 시간. 아, 네. 경고 두 번이잖아. 우리가 준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경고 1회. 경고 1회. 티스프레스는 요즘이라는 게 없어요. 유지됐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유행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야죠. 혼자 공시로 버리지 말고 반박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죠? 경고가 무서워. 맞아봤어요. 무려 360억 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재밌겠잖아요. 오로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돈은 많이 들여서 2008년도에 360억 원이라 했는데 과거에 학교 다니는 다른 거 아시죠? 좋긴 하지만 지금의 금값과 94년도 금값을 천당 지역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 차이가. 지금 혹시 금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사색이 될 정도. 시청 시간은 몇 분이죠? 그냥 3분. 약 3분이잖아요. 사실 몇 분인지 아세요? 7분이에요. 돈 이만큼 넣으면 뭐예요? 가치가 그만큼 없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치가 저쪽은 세 자리지만 저희 두 자리잖아요. 94년도에 아마존은 50억이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별개가 안 됐는데. 이거 누가 넣었어요? 팀이에요 혹시? 채널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타남인가요? 크타남이에요. 기분 자체가. 대표적으로 우리 소울리스 티! 뭐 있니? 아무리 할까 더 할까요? 사실 스타캐스트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티익스프레스 정말 대단하신 스타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블랙핑크 탔어요 여러분. 블랙핑크 여러분 아마존 익스프레스 탔나요? 규제에서 조금 벗어난 발언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조금 처벌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별표를 3개 내놨어요. 경고 2회 씨 우리 직장님 탁방에 있다. 통화 가능하시면 괜찮으세요? 생각을 해볼게요. 티익스프레스도 20분이고 아마존 익스프레스도 20분이에요. 타고 내려왔어요. 티익스프레스 또 타실 거예요? 네. 당연히 타야 되거든요. 당연히 또 타야 되거든요. 그럼요. 가야지 또 가야지 또 가야지. 있잖아요. 그 내장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 알죠. 그러면 뭐, 네, 어떠세요? 네. 티 재밌는 거 진짜 인정. 그럼요. 진짜 인정하는데 첫 번째 구각. 임팩트가 거기만. 재미가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어르신 손님분들도 탑승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여하십니다. 우리 너무 어리신 손님분들도 코피가 좀 팡팡 터지거든요. 근데 뭐 코피 터지는 재미. 아니죠 아니죠. 타이. 코피가 터질 만큼 재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최후의 발언 느낌으로 네, 여러분 다들 알고 있다시피 에버랜드 하면 티익스프레스, 티익스프레스 하면 에버랜드입니다. 하면서 떠오르는 소리들이 만나서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추억까지 간직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에버랜드의 티익스프레스입니다. 여러분들 딱밤 안 맞으려고 잘하네. 너무 좋다. 저거 하나 기다리면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날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기종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갔는지 내용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긴다면은 아마존 아마존이 스프레이 뿜뿜 하면서 영상 선택 가능한가? 티 레디 체킹 코치 사람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스프레이 뿜뿜. 저희 티익스프레스의 전설 캐스트 분들도 한번 있나요? 티를 태워줬던 남자들 해서 티끝나는 한번 3스타트. 다음에 또 다른 대결 컨셉, 대결 구도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